경산시 농촌 지역에 떠돌이 개들이 출몰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닭장을 덮쳐 닭들이 폐사하기도 했는데요. 들개들이 다니는 길목에 포획틀이 설치됐지만 포획은 쉽지 않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산시 남산면 일대 떠돌이 개를 잡기 위한 포획틀이 설치되었습니다. 최근 경산 남산면과 자인면 일대 농촌 지역에 떠돌이 개들이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경산시가 설치한 겁니다. 떠돌이 개들이 농촌 마을 닭장을 덮쳐 닭들이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개가 넘어가지고 닭을 다 물어 죽인다 해가지고 할아버지도 막 훑고 막 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집에서 가보니까 이미 상황은 끝났고 닭 다 죽고 있고 개는 아예 안 보이고 어르신들이나 애기들이 좀 위험하죠. 으르렁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제가 가도 뭐 뒷걸음 치면서 막 으르렁 하면서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막. 남산면 인근 마을에서는 들개들이 목줄에 묶여있는 개를 습격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들개가 흰 게 큰 거 다섯 발에서도 댕기고 2발에도 댕기고 쪼매는 게 새끼 나가 4발에도 댕기고 그런 게 많이 댕긴다 카이 많이 댕기는데 그래 3년이나 먹이는 개가 하늘을 놓았거네. 들개가 온갖 수태 여러 발이 가갖고 걔네 그 개를 막 물을 죽이뻗더랑 가는 게 묶어 놨는데 떠돌이 개들은 마을 골목까지 나타납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해가 지면은 약간 어두워지면은 개들이 그 모여가 울고 하는 게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고 또 주위 가까이 여기까지 옵니다. 좀 위협적이죠. 다니니까 밭에 가면 또 그게 몇 마리씩 누워 있고 하기 때문에 경산시는 떠돌이 개들이 다니는 길목에 포획틀 한 개를 설치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그물망으로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위협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그 포획틀을 하나 이제 놓은 게 그게 사실 다거든요. 우리도 잡으려고 몇 번 해봤지만도 걔가 이제 자꾸 이제 빠르니까 자꾸 피하고 도망다니고 해가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차에서 좀 더 우리 쪽으로 전화를 전화번호 밝히시고 이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경산 남산면 일대 떠돌이 개들이 출몰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신병균입니다.